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 김현중입니다. 자연을 집으로 들여오는 플랜테리어. 조명 하나로 공간의 분위기와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음껏 SH테리어에서 소개합니다. 플랜테리어는 식물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말합니다. 플랜테리어의 가장 큰 장점은 식물의 생명력과 공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채광과 환기가 중요합니다. 햇빛이 많이 필요한 식물은 창가에, 빛이 적어도 되는 식물은 실내 가구 위에 두기만 해도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창문을 열어 꼭 환기를 해주세요. 창문을 열기 어려운 날에는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틀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물병이나 컵에 꽃을 담아 원하는 곳에 두기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생화가 아니어도 플랜테리어가 가능합니다. 식물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생활 패턴이나 환경이라면 식물이나 꽃을 주제로 한 사진이나 그림 등 소품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침실 같은 경우는 간단한 소품 몇 가지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너무 작은 사이즈의 다육 식물 같은 식물보다는 살짝은 인지가 될 수 있는 사이즈의 식물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소품들만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한 유리병이나 이런 작은 식물들 하나만 추가되어도 공간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좀 더 나는 공간이 확 달라진 느낌을 주고 싶으시다 하면 이렇게 큰 잎을 가진 식물을 활용을 하셔서 공간의 변화를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여러 종류의 조명들이 있고 공간마다 조명이 최소 한 개씩은 있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비용과 수고는 덜고 예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침대 옆 공간도 지금 굉장히 휑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공간에 조명을 하나 놓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유 공간에 조명을 놓으시고요. 스마트 전구로 교체하시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괜찮은 분위기를 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집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상부장 밑에는 이렇게 그림자 가지고 되게 어두워지기 마련이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탈부착식 가능한 조명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공간에 이렇게 설치만 해주시면 간단히 할 수 있고, 설치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양면 테이프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간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걱정 없이 마음껏 집을 꾸밀 수 있는 꿀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